안녕하세요. 나 너무 늦게 일어났어. 아침에 유튜브 올리고 3시에 잤어. 눈 뜨니까 10시인가 그렇길래 씻고 이렇게 계속 앉아있었어. 한 마리 자를까 말까. 진짜로 조금만 자를 거라서 넘기면 되거든? 이렇게 자를까? 여기까지? 고민이다. 진짜 고민이다. 맞아, 삼지창. 그 앞머리 할 거 시스루. 시스루뱅이라 그러지? 시스루뱅. 앞머리 있는 사진이 있어. 보여줄까? 그냥 이건데 이거 약간 캠파리, 야 뭐야, 사진빨이 섞여 있어. 앞머리 있을 때도 비슷해. 근데 앞머리가 있으면 좀 어려 보이지? 아무튼 여자들 앞머리 자르는 게 어려 보여서 자르는 거니까. 앞머리 자르자. 100비트 감사합니다. 앞머리를 자르려고 했던 게 자꾸 그거 같아서 약간 김경호 같은 느낌이 나서 아니 지금은 살짝 웨이블렀는데 내가 한 번씩 생머리로 오면은 진짜로 그 김경호 같은 박완규 같은 그 느낌이 자꾸 나서 투표할까? 좋은 생각인 것 같아. 아 냅둔다. 됐다. 시작. 생각보다 냅둔다는 의견도 많다. 나는 그냥 재밌으라고 다 자르려고 할까봐 투표 안 하려고 그랬거든. 거의 자르는 쪽으로 가는데? 진짜 여자들의 희대의 고민이다, 그치? 희대? 여자들의 엄청난 고민이다. 어쨌든 확실하면 자르면 후회해. 맞아, 자르면 후회해. 자르고 후회하지 말아요, 안 자르고. 근데 잘랐는데 너무 괜찮으면 어떡해? 그리고 그거랑 다르다. 사진이랑은 좀 다르다, 잘라도. 어, 내가 사귀었던 게 이게 아닌데 하면 안 된다. 자르는 거 보고 싶다고요? 알았어, 보여줄게. 원래 이렇게 잘라야 되거든? 근데 그냥 머리카락 떨어지니까 위로 자를게. 너무 짧게 자랐나? 이거 머리카락 떨어지니까 그 가질 사람 연락하고 따로? 이거 코코야 봉지에 담아줄게. 아, 엄청 어려졌다 그치? 여기다가 고데기로 한번. 그러니까 너무 금방 자른 거 아니야? 이거 유튜브 올리기에는 너무 짧은. 아니야, 이 정도 길이면 맞아. 이 정도 길이면 살짝 올라가거든. 고데기 하면 롤 하나. 역시 이쁨의 귀여움 추가요. 집에 있는 롤이 너무 다 커서 내가 그냥 드라이기로 대충 하고 왔거든. 달라지게 없기는. 여자는 앞머리가 자르면 얼마나 바뀌는데. 근데 조금 귀찮아지긴 하겠다. 회춘했다고? 근데 어려졌다고 해주면 안 되냐? 그걸 또 회춘이. 걔는 걱정이었어. 근데 나는 내가 얘기 안 했나? 중학교 때부터 3년 전까지 앞머리가 계속 있었어. 처음 기른 거였어. 그러니까 앞머리를 길렀다 잘랐다 한 게 아니라 항상 여기 거지존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여기서 못 버텨서 자르고 여기서 못 버텨서 자르고 여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앞머리가 있다가 3년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앞머리 없는 거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어거지로 길렀거든. 길러달라고 해가지고 길렀어 그거는. 근데 지금 사실 좀 길러보니까 편해서 냅뒀는데 근데 자르니까 귀엽네요.